안녕하세요. 오르도 아빠 준트입니다. 네, 오늘은 오르도와 교육할 내용은 오늘은 오르도가 89일차, 조금 있으면 세 달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캔넬 교육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캔넬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기를 이 캔넬이라는 공간은 개들에게 동굴이다, 개들에게 천국이다, 개들이 쉴 수 있는 쉼터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보호자님들께. 그런데 이 공간에 강제로 가는다면 절대로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천국이 되는 방법을 보호자님들이 알으셔야, 그걸 알고 계셔야 이 공간을 반려견들에게 천국이라고 선사할 수 있거든요. 캔넬에 처음부터 좋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소심한 경우 아이들은 이 캔넬 들어갈 때 겁을 냅니다. 근데 거기다가 강제로 넣거나 아니면은 간식을 루어링으로 이용해서 유인을 해서 넣거나 해도 마음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방법은 캔넬을 분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나사로 여기를 분해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만 남겨놓는 겁니다. 어차피 개들이 들어가서 발이 닿는 공간은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밑에 공간부터 무섭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을 시키고 점차점차 캔넬을 만드는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분해가 다 되면 바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캔넬을 지금 현재 다 분해를 해놓은 상태예요. 육각렌즈로 분해를 다 해서 끝났고요. 이제는 이 밑에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위에를 분해할 거고요. 오, 저렇게 올라가죠. 그럼 칭찬이에요. 옳지. 나이스. 옳지. 그리고 칭찬은 정말 많이 해줄 때는 정확한 타이밍에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일단은 간식을 하나 떨궈줄 거예요, 여기다가. 친해질 수 있게. 예스! 바깥에서도 줄 수 있지만 이 안에서도 한번 주는 것도 좋고요. 뭐 큐를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칭찬만. 예스! 나이스! 굿! 옳지! 기다릴게요. 걔가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려도 됩니다. 쉐이핑 단계니까. 캔넬에 들어갈 때까지 생각할 수 있게. 예스! 나이스! 방금 생각했어요, 그쵸? 또 들어가면 예스! 나이스! 리셋을 자꾸 해주는 겁니다. 예스! 나이스! 왜 앞에다 떨궈주냐면은 바로 나갔다가 또 들어올 수 있게끔 앞에다 간식을 떨궈주고 있습니다. 예스! 나이스! 예스! 옳지! 나이스! 역시 위에 천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스! 나이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높여서 들어가는 동시에 언어 Q를 넣을 겁니다. 하우스! 예스! 나이스! 굿! 옳지! 옳지! 우리도 옳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동시에 하우스! 예스! 굿! 정말 쉽죠? 하우스! 예스! 굿! 하우스! 예스! 굿! 이제부터는 들어가기 전에 하우스라는 말을 먼저 할 겁니다. 하우스라는 말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서 칭찬을 할 거예요. 하우스! 기다릴 거예요. 예스! 나이스! 굿! 하우스 말이 없을 때 들어가는 거는 별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하우스! 예스! 나이스! 굿 보이! 옳지! 스킨십과 같이 칭찬해 주시고요. 셋! 하우스! 생각해야죠. 나이스! 옳지! 잘했어요. 이렇게까지 단계가 가면은 바로 천장을 씌워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위에 크레이트 상부가 씌워서
교육을 실시할 거예요. 철장 입구는 닫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걸 못하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단계로 일단은 한번 누구의 무서움이 있는지 없는지 간식을 떨려줄 거예요. 옳지, 나이스, 예스, 굿. 옳지. 하우스. 옳지, 굿, 나이스. 하우스. 하우스. 옳지, 정말 잘하네요. 하우스. 옳지, 굿. 처음 하는 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르도가 막 지능이 뛰어나거나 뭐 엄청나게 뛰어난 견종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나이가 90일, 89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처음 캔넬을 하는데 캔넬 안에서 엎드려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님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옳지. 이제 안에서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냐면은 이 캔넬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슬슬 조금씩. 옳지. 나이스. 이제부터는 캔넬 앞에 바로 저 철망을 달고 캔넬을 완전 조립 후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르도. 하우스. 하우스. 나이스. 굿. 하우스. 나이스, 굿, 옳지. 하우스. 옳지, 굿. 완전히 인식했죠? 하우스. 굿. 이제부터는 2초 기다리겠습니다. 하우스. 1, 2, 나이스, 굿. 하우스. 1, 2, 3, 예스! 굿! 옳지! 하우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예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철망을 닫을게요. 문 입구를 닫는 척. 나이스, 굿! 닫는 척만 하는 겁니다. 옳지. 하우스. 옳지. 나이스. 하우스. 예스! 갇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들어간다는 생각이 이 하우스 교육의 팩트예요. 나이스, 굿, 옳지. 이제부터는 캔넬을 잠그겠습니다. 하우스. 옳지. 반려견, 뜻이 뭡니까? 가족, 평생을 같이 함께하는 개라는 뜻이면서 그 개를 강제로 넣어서 스트레스를 터뜨리고 둔감화를 시켜서 열어줘 열어줘 해도 안 열어주는 그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익어버리게 하는 거는 저는 이런 교육 방법이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우스! 나이스! 나이스! 굿! 안 되면 전 단계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뭐 했죠? 캔넬에다 간식을 넣어서 캔넬 안에서 간식을 먹는 거, 캔넬에 갇히지 않는 거를 인식시켰죠. 그랬으면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안 될 때는요. 다시 잘한다면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우스! 잠가주고요. 또 기다렸다가 열어주고요. 저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장점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이 문을 열 때 급하게 튀어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열어줄 걸 아니까.
신에게 다 끝났으면 당연히 빼줄 줄 아니까 서로 교감형 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닫아도 열어도 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옳지,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하우스 교육을 해주시면 좋은 하우스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교육은 이상이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따라해본다면 좀 재미있고 반려견과 교감하는 데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오르드는 정말 건강하게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 제가 지금 교육 영상을 올리는 거 외에도 오르드랑 많이 준비하고 많이 연습하고 보호자님들께 더 좋은 오르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보이 유니스. 나이스.